금리를 0.75%로 인하했습니다. 한은이 0.5%포인트 이상 금리를 내린 건 10년 만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제로 수준으로 금리를 떨어뜨린 결정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교회 집단 감염이 현실화됐습니다. 경기 성남 은혜강 교회에서 확진자가 하루 사이 43명 추가됐습니다. 소독을 위해서라며 예배 참석자의 입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구로콜센터 감염원을 두고 방역당국과 지자체 간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본이 해당 건물 10층에 근무하는 남양주 거주자를 지목하자 남양주시는 지난달 22일 구로에서 확진자가 나온 곳을 거론하며 오보라고 맞섰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하루 새 사망자가 368명 나오는 등 유럽 내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미국 공항은 탈유럽 러시를 이어가는 시민들로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황교안 대표 체제로 4.13 총선을 치릅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통합당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최고 시청률 35.7%를 기록하며 국민 예능의 반열에 올라선 미스터트롯의 진선미, 이명웅, 영탁, 이찬원이 생방송 출연합니다. 트롯맨들의 막전 막후 공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후 긴급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지금의 1.25%에서 0.75%로 무려 0.5%포인트를 내렸습니다. 이 전격적이고 충격적인 금리 인하에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0%대 기준금리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밤 미국이 전격적으로 제로금리를 선언했고 다른 선진국들도 줄줄이 금리를 내리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실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은행의 이번 임시금융통화위원회가 9.11 테러 금융위기에 이어 세 번째라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원희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0.5%포인트 빅컷이었습니다. 임시금통위 소집은 예상을 넘어 신속했고 금리 인하폭은 전격적이고 이례적이었습니다. 기준금리는 0.75%로 낮아졌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제로금리 시대입니다. 한은이 긴급금리 인하에 나선 건 역대 세 번째입니다. 국내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을 줄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2일 만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자 한은도 발빠른 공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연준은 금리를 1%포인트나 파격 인하해 5년 만에 제로금리로 재진입했습니다. 연준은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사들여 7천억 달러, 우리 돈 850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호주, 캐나다, 영국 등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도미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도 이미 마이너스인 금리를 더 낮출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당연히 내려야 되고 금융시장 상황에서도 한은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폭락을 유발할 수 있고. 이주열 한은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세계 각국이 이렇게 줄줄이 금리를 내려서 사실상 무제한의 돈 풀기에 나선 가장 시급한 이유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시아 증시가 줄줄이 하락세를 이어갔고 코스피 지수 역시 장 초반 반짝했을 뿐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등세는 장 초반 잠시뿐이었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3% 넘게 주저앉으며 8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마감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8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부정적인 어떤 경계감들 이런 부분도 계속 뭐 유지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 투매 공세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각국의 정책 대응에도 아시아 증시 동반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실물 금융 복합 위기 시나리오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와 생산이 위축되고 이는 기업과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집니다. 결국 빚 부담을 못 이겨 쓰러지는 경제 주체들이 나타나고 금융 부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시아 외환 시스템 문제로 빚어진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자산 거품 등으로 비롯된 2008년 금융 위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위기입니다. 실물 경제와 금융 부분에 복합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중국에선 1, 2월 산업 생산이 13.5%나 급감하며 비관론을 뒷받침했습니다. 1990년 통계 작성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미국 역시 1분기 0%, 2분기 마이너스 5%의 역성장 전망이 나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 앞에 세계 경제가 떨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국내 코로나19의 전반적인 확산세는 분명히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만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해외발 위기가 여전하고 국내에서도 소규모 집단 발병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은혜강 교회가 관련된 확진자가 오늘만 43명이 추가돼 모두 49명이 됐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코로나를 예방한다며 분무기에 소금물을 담아서 예배 참석자들의 입에 뿌렸고 이 때문에 오히려 감염자가 더 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1일과 8일 성남 은혜강 교회 내부 모습입니다. 한 여성이 교인의 입과 손에 분무기를 뿌립니다. 알고 보니 소금물이었습니다. 경기도는 교회 측이 잘못된 정보를 믿은 채 분무기를 소독하지도 않고 여러 명에게 중복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소금물을 그 분무기 통에 넣고 그거를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다 입에 대고 분무기로 뿌려주셨어요. 성남 은혜강 교회 관련 확진자는 오늘 43명이 추가되며 4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곳 교회 확진자의 거주지는 성남시뿐만 아니라 서울과 인천 등지에 퍼져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교인과 가족 등 2명이, 판교에서는 교인 확진자와 접촉한 7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인들은 평소 115제곱미터 규모의 교회 4층 교육관에 모여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에서 해드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층에서요? 예예. 예.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었고 식사는 보통 이렇게 안에서 같이 해드시는 걸로. 보건당국은 이처럼 좁은 공간에서 예배와 식사를 함께하고 납득하기 힘든 소독 활동을 한 것이 은혜강 교회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런 교회 감염 문제는 결국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 됐습니다. 서울 동안교회와 부천 생명샘교회 그리고 이번 은혜강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의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예배를 보는 정도의 상황이면 한 명이 최대 100명까지도 감염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남 은혜강 교회는 지자체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과 8일 두 차례 현장 예배를 열었습니다. 교인 140여 명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어제도 경기도에서만 2,635곳의 교회에서 현장 예배가 열렸습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예배를 보는 분들도 계셨고 저희 점검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서울 동안교회에서는 지난달 20일 신도 165명이 참가한 수련회에서 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다녀간 PC방에서는 2차 감염자 8명이 나왔습니다. 부천 생명수교회에서도 지난 8일 구로콜센터 확진자가 예배에 참석한 뒤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좁은 공간에 다수가 모이는 종교 행사가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또 한 번 경고했습니다.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예배와 찬송을 하는 그런 종교 행사의 노출이 굉장히 많은 수를 한 명의 감염자가 3, 40명 내지는 뭐 100명이 넘게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종교 활동을 통한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코로나19의 감염 통로가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어제 질병관리본부가 구로콜센터 집단 감염의 유력한 출발점으로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확진자 한 명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가 자체 확인한 결과
질본의 이 발표가 완전히 잘못된 분석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질본과 지자체의 갈등으로 수도권 최대 집단 감염 사례 역학조사가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32명의 관련 확진자가 쏟아진 구로 콜센터.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의 유력한 출발점으로 콜센터가 있는 코리아 빌딩 10층 회사 직원인 경기 남양주시 확진자 A씨를 지목했습니다. 근거로는 A씨가 11층 콜센터 확진자들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지난달 22일부터 증상이 나타난 점을 들었습니다. 10층 발생이 7에서부터 9층과 11층의 콜센터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질본 발표가 완벽한 오보라며 강력 반발합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역학조사 결과 A씨가 11층 콜센터가 아닌 10층에서 근무했고 두 사무실은 엘리베이터도 따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씨가 증상이 나타난 지난달 22일 이후로는 코리아 빌딩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 감염 유력 출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양주시는 질본에 정식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 확진자에 의해서 감염이 됐다는 그 발표를 질본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갖고 문제되는 그 발언에 대해서 지금 정정 요청을 작성 중이래요. 질본의 판단에 직접 현장 역학 조사를 했던 지자체가 적극 반발하면서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 경로 추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관련해서 지금 막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무위원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원영 기자, 해수부 장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는 24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부처 장관으로는 처음입니다. 해수부는 문 장관이 최근 세종시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며 오는 24일까지 관사에서 원격 근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장관은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문 장관은 지난 11일 검사 결과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최대 2주의 잠복기를 고려해 자가격리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문 장관은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관사에 머물며 전화 등으로 원격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비롯해 24일까지는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지난 1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2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모두 292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은 지금 유럽에서 귀국하는 시민들로 주요 공항들이 대혼란을 겪고 있고 식료품과 생필품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대형 마트의 매대까지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리를 쳤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미 방역 당국은 앞으로 두 달 동안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를 열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오헤어 공항이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꽉 찼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럽발 승객의 입국을 차단한 이후 주요 공항은 주말 내내 유럽에서 돌아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10시간이 걸렸다는 승객도 있었습니다. Terrifying. Yeah, it felt like a scary movie because of all the people wearing masks and then the temperature thing and 미국은 확진자가 3,500명, 사망자가 70명에 육박하면서 갈수록 불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재기 자제를 호소했지만 대형 매장에선 대량 구매하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You don't have to buy so much. Take it easy. Just relax. People are going in and they're buying more.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앞으로 8주간 50명 넘게 모이는 행사는 열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일리노이와 오하이오 등 일부 주는 식당과 술집 영업을 제한했고 병원들도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해 일반 수술을 연기했습니다. I will tomorrow sign an executive order requiring all hospitals in New York City to cancel elective surgery in the coming days.
백악관은 16일부터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유럽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누적 확진자가 6만 7천 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2,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하루 사망자가 368명이나 나오기도 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이 사실상의 국경 폐쇄에 나서면서 한 나라나 다름없던 유럽 내에서의 통행도 어려워졌습니다. 보도에 유지현 기자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대표적 관광지 마요르 광장. 인파로 붐볐던 이곳은 텅 비었고 인근 식당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경찰은 이동 제한령을 어기고 거리를 다니는 시민들에게 귀가하라고 경고합니다. 이탈리아에선 하루 새 사망자가 368명이 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중국 다음이고 치명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60세 이상 고령 환자가 많은 데다 의료 체계가 미비한 점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Per fornire la regione Lombardia e alle altre regioni di quelle che sono le strumentazioni necessarie, in particolare i ventilatori che servono per far funzionare i posti. 스페인에서도 확진자가 하루에 1,400여 명 늘어나는 등 확산세가 커지자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각국이 국경 검문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Dass an den Grenzen zu Österreich, der Schweiz, Frankreich, Luxemburg und Dänemark Grenzkontrollen an den Binnengrenzen. 외출 제한과 교통편 감축, 모임 금지와 식당, 카페 폐쇄 같은 추가 고강도 대책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진단 검사를 이제 시작한 셈이어서 당분간 확진자 수가 폭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체코와 영국 등 최근 유럽을 다녀온 입국자 4명이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어제 특별 입국 절차를 유럽 6개 나라로 확대 적용했는데 하루 만인 오늘부터 유럽 전역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으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신원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출발한 비행기가 도착하자 입국장이 북새통입니다. 1대1 발열 검사부터 연락처 확인까지 특별입국 절차 적용으로 검역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예정은 여름에 들어오는 거였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지금 들어오게 됐어요. 원래는 7월 말에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프랑스 갑자기 봉쇄를 할 것 같아가지고 비행기 앞당겨가지고 오게 됐어요. 심각해진 유럽의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공항 검역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체코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을 다녀온 내국인 4명입니다. 또 유럽 주요국으로 특별입국 절차가 확대된 첫날인 어제 76명의 유증상자가 파악됐습니다. 결국 보건당국은 하루 만에 유럽의 모든 국가로 특별입국 절차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럽발 유행 입국자들에서 양성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했지만 대상 지역이 아닌 국가에서 입국한 승객이 어제만 해도 전체 입국자의 70%가 됩니다. 정부는 특별 입국 적용 대상을 미국과 동남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예, 잠시 뒤에는 미스터트롯 진선 미로 선발된 임영웅 씨, 영탁 씨, 이찬원 씨를 스튜디오로 직접 초대해서 생방송으로 인터뷰로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현장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이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식당은 월 1,000만 원 매출을 올리다가 보름에 40만 원 선으로 꺾였고 업주들은 투자배까지 나섰습니다. 먼저 황병준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식당입니다. 지난달 26일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방역이 완료됐다는 문구가 붙어 있지만 식당엔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안 팔리다 보니까 다 죽어서 버리게 돼요. 매출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00만 원에 달했던 매출이 4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저번 달 결제 금액을 117만 7천 원을 빼고 나니까 한 40만 원 정도 남네요. 보름 동안에 40만 원. 손님이 끊기자 음식 배달로 부업에 나선 식당 주인도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안 탔었는데 뭐 한 푼이라도 좀 더 좀 이걸 좀 메꾸려고 생각해서 다른 가게에서 배달하는 거를 대행으로 좀 해서 동선 공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진정도 내봤지만 구청 측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분만 타고 대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정부 전체적으로 방침이 있어야지. 보건당국은 방역 뒤 휴업을 권고하는 실정. 영업 차질에 이어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영세 상인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홍병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이 노인과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계는 더 심각합니다. 이들은 일자리를 잃어 무급 상태가 이어져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계속해서 송민성 기자입니다. 반지하에 살고 있는 80대 A씨. 일주일에 3번 쓰레기를 줍고 지급받는 27만 원 때문에 생계도움을 받았지만 석 달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오늘도 전화가 오고 오늘 환대 소리도 없어. 키 답답한 거야. 이름 알아서 없지. 노인 일자리 사업 중단으로 수입이 없어진 노인들은 전국적으로 53만여 명에 이릅니다. 일자리 사업에 전적으로 의지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노인들은 생계에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텅 빈 학교 급식실. 조리사와 영양사들은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겨울방학에 이어 거의 석 달째인데 비정규직이라 일이 없으면 봉급도 없습니다. 생계를 위협받자 집단 행동에 나서는 노동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한 두세 달 못 받는데 한 달 더 못 받는 거는 당장 생계에 엄청 큰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거고.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생활해온 학생이나 취준생들도 사업주의 감원에 일자리를 잃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간제나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져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차 안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에 이어서 이젠 공중전화 박스 같이 생긴 곳을 걸어서 통과만 해도 검사가 가능한 워킹스루 진료소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도서관, 식당까지 번졌는데 이 드라이브스루의 무한 진화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의 한 병원 앞. 시민들이 임시진료소에 차례로 들어갑니다. 진료부스 밖에 대기하던 의료진이 구멍 안에 기구를 넣어 시민들 코에서 검체를 채취합니다. 이렇게 음압 설비를 갖춘 진료소에 들어가서 얼굴만 갖다 대면 1분 만에 검체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간, 감염 위험, 방호복 소비가 전부 줄어들게 되죠. 의료진도 피로도가 감소되고 또 인력 자원, 그다음에 방호복 같은 자원, 그다음 또 환자도 안전하게 이렇게 진료하는. 패스트푸드점에서나 보던 드라이브스루식 코로나 진료소가 등장한 건 지난달 말. 천 단위에 머물던 코로나 진단 하루 검사 수가 드라이브스루 도입 다음 날 처음으로 만 건을 넘더니 만 8천 건까지 급증했습니다. 고양시 진료소에 차를 몰고 가는 외신 기자. Really uncomfortable. But Korea has to offer other countries that are just beginning to deal with coronavirus or these drive-through test sites. 이 한국식 검사법은 곧 세계로 퍼졌죠. Everybody's going to want to go to these drive-throughs. 특히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대구 경북은 드라이브스루가 진료소를 넘어 생활 전반으로 확산됐습니다. 경북의 한 도서관. 차 운전자가 도서관 밖에서 책을 받아갑니다. 이렇게 반납된 책들은 모두 자외선 열 소독기 안에 넣어 철저히 방역을 한 뒤 다시 대여를 합니다. 시민들은 모처럼 외출해 숨통이 트입니다. 편리하고 아이도 좋아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문화생활 할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대구 동인동 찜갈비 골목. 시민들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대신 차를 운전해와 음식을 포장해 갑니다. 자, 많이 타세요. 감사합니다. 식당들도 드라이브스루 같은 효자가 없죠. 이 문자리로 공 3인분 다 따라가요. 우리가 뭐 일이 적은 만큼 포장 손님은 조금 많이 드립니다.
반도다리가 제철인 포항에서도 드라이브 스루 횟집이 등장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맛있으시면 이 앞에서 유턴 하셔가지고. 서구의 드라이브 스루 문화가 코로나 사태 후 어쩌다 한국이 원조국처럼 됐는지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한 달 내내 빨아 쓰는 마스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마스크 대란 해소에 도움이 될지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면 마스크 안쪽에 흰색 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나노 기술을 이용해 머리카락 200에서 1000분의 1 굵기의 초미세 섬유를 10십자로 촘촘히 배열해 만든 필터입니다. 일반 마스크 필터는 한 번만 에탄올에 담궈도 정전기 기능이 사라져 바이러스나 미세먼지 침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노 필터는 3시간 이상 에탄올에 소독해도 94% 성능이 유지됩니다. 비누로는 20번 이상 빨았을 수도 있고 4000번 이상 접었다 펴도 KF80 이상의 차단 효과를 유지한다는 게 연구진 설명입니다. 야구장에 있는 그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파티클들을 물리적으로 이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판매는 식약처 승인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가능할 전망입니다. 마스크 대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 하루 1,500장, 한 달 4만여 장 정도의 나노필터 생산량을 얼마나 빨리 늘릴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코로나 국면 장기화 속에 연일 말로 논란을 부르는 사회 지도층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계약 연장 관련 글에 부적절한 댓글을 남겨 후폭풍이 거센데 이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 있다고 말해서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이 교사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저의 신중하지 못한 페이스북 댓글에 상처를 받으신 전국의 교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조 교육감은 어제 개학 연기와 관련한 페이스북 게시글을 놓고 시민들과 댓글로 의견을 나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다. 사실상 정규 교직원들을 일하지 않아도 월급 받는 집단으로 지칭한 겁니다. 그 교육 현장에 대한 그 몰이해라든가 또 편향적인 사고가 있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조 교육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게시판에 올라온 해명 요구 청원 글에는 15,0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한때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교육청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교육자인가 아니면 정치인인가 어떤 한 갈등이 생겼을 때 편가르기나 하고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원단체 등도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내고 공동행동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말로 논란을 빚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에는 기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오소매로 입을 가린 뒤 기침을 하라는 정부 권고안을 따르지 않은 건데 이번이 한 번이 아니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행동수칙.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국민행동수칙을 홍보하기 위해 올린 영상입니다.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땐 오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하지만 정작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지키지 않습니다. 방역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국민 개개인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보다 높은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관은 대조적입니다. 박 장관이 기침과 재채기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뭐 한두 차례 기회가 있을 때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대응 기침 예절을 홍보하는 마당에 복지부 수장이 기본적인 예방수칙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자질을 의심스럽게 합니다. 앞서 박 장관은 마스크 부족과 관련해 의료진이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 그렇게 느낄 것이라고 해 논란이 됐고 의협은 오늘 또다시 성명서를 내 사죄하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던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창당을 주도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례연합정당으로 의원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미래통합당의 의원 꿔주기를 세금 탈취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김보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불출마 중진 의원들에게 오찬을 제안했습니다. 어제 윤호중 사무총장이 연합당 기호를 높이기 위한 의원 파견이 가능하다고 밝힌 직후입니다. 비례연합정당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에서도 막진 않고 권고를 할 수는 있겠다. 때문에 이른바 의원 꿔주기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됐지만 홀로 참석한 강창일 의원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미래한국당행을 세금 탈취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세금을 탈취하려는 의도입니다. 법을 악용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 대표는 내일은 불출마 초재선 의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반칙과 꼼수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단순한 연합이라고 주장했지만 다른 군소정당에 참여 시한까지 특정하면서 사실상 창당을 주도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치개혁연합은 민주당 기획대로 연합정당이 추진될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비례연합 참여 대상을 정부를 통한 정책 실현에 합의할 수 있는 정당으로 시한은 18일까지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선거사령탑은 결국 황교안 원톱의 박형준 신세돈 교수 공동위원장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영입에 공을 들여왔는데 김 전 위원장이 황 대표와의 공동위원장 자리를 거부하면서 김종인 영입 카드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호 전 국회의장도 떠나고 김종인 영입도 무산되면서 결국 이번 총선은 황교안 대표 체제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황교안 대표를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중도표 흡수를 위해 공을 들였던 김종인 전 대표는 공동 선대위원장 제안을 거부해 끝내 영입이 무산됐습니다. 여러 좋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에게도 협의를 해서 제안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이 있어서. 대신 박형준 전 혁신통합추진위원장과 경제학자인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지역별 선대위원장에는 수도권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정병국 의원, 충청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영남권 서병수 전 부산시장 등이 거론됩니다. 당 최고위는 오늘 김영호 전 위원장과 가까워 사천 논란이 제기됐던 최웅 후보의 서울 강남을 공천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최 후보가 과거 금융사 사장 재직 당시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던 게 문제가 됐는데 공천관리위가 재신임한 후보를 공천을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이현주 의원의 측근으로 부산 북강서을에 공천된 김원성 후보의 재의 문제도 논의됐지만 결론이 뒤집히진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미래한국당이 오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공개하고 최고위 의결을 시도했는데 최고위원들이 명단에 문제가 있다며 불참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고위원들은 자유한국당 시절 영입한 인사들이 후순위에 배치되고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비례 1번으로 선정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번에 신원식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을 추천했습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씨와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은 각각 3, 4번에 배정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추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선교 대표는 오늘 저녁 최고위에서 이 같은 명단을 의결하려 했지만 최고위원들은 영입 인사들을 홀대했다고 불참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영입했던 윤봉길 의사 장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은 21번, 목발 탈북자 지성호 씨는 당선권 바뀐 예비 4번을 받았습니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조 전 논설위원이 비례 1번을 받은 점을 지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황 대표는 공천 명단을 확인한 뒤 인재 영입위원회를 긴급 소집하려다 내일로 미뤘는데 미래한국당 측에 최고위 의결 연기를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염동열 인재 영입위원장은 미래통합당 영입 인사들을 전면 무시한 비례대표 공천 심사 결과에 매우 침통하다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내일 다시 최고위 의결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래한국당 최고위원 내 부정적 입장이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예,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미스트롯 1, 2, 3위 진선미를 오늘 뉴스9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저 역시 이 프로그램을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단 한 번도 빼놓지 않은 열혈 시청자였기 때문에 세 분을 초대해놓고 저도 사실 가슴이 좀 두근거렸습니다. 윤우리 앵커는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하시겠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직접 보니까 뭐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세 분 다 굉장히 미남인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위축되긴 하는데 그 공연장이 아니라 뉴스의 인물이 돼서 이렇게 뉴스 스튜디오에 출연한 건 아마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네. 소감이 어떤지 먼저 한 말씀씩 좀 진부터 발언권 드릴까요? 네. 네. 임영웅 씨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선은 미스터트롯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상을 받을 거라고 또 상상도 못했는데 예. 제가 이렇게 뉴스 9시 뉴스에 나올 거라고는 더더욱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 예. 네. 솔직히 무대보다 지금 좀 더 떨리고 있거든요. 예. 되게 제가 살고 볼 일입니다. 진짜 뉴스에 다 나오다니 되게. 좀 생소한 경험인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인사드린다고 생각하고 오늘 잘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공연할 때는 정말 세 분 모두 뭐 떨리는 모습을 저희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지금 굉장히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시죠. 손에 땀이 많이 나네요. 자, 제일 막내니까 이찬원 씨 네. 어떠세요? 저도 사실 지금 진짜 무대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돌아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 스튜디오에 걸어올 때도 저희가 봤지만은 너무 많은 팬들이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맞습니다. 혼자 다니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떠신지 어떻게 생활이 바뀌었는지 우선 이찬원 씨부터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 길거리를 지나가거나 택시를 타도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도 다들 알아보시는데 네. 특히나 또 이렇게 택시 기사님들이나 아니면 밥을 해주시는 이모님들께서 예. 돈을 안 받으시고 네, 그냥 그렇게 공짜로 주시고 좋은 음악 잘 들었다고 해주실 때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계란 후라이도 하나 또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합니까? 예. 네. 영탁 씨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한 5년 가까이 갔던 그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예. 만들어주신 어머니께 이찬원 씨를 한번 데리고 갔었는데 아유. 같이 갔죠. 그제서야 저를 이제 가수인 줄 알아보시고 예, 미스터트롯을 그전까지는 모르시다가 이제 떡볶이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영웅 씨는 어떠십니까? 저는 진선미 순위 발표 이후에 다음 날에 어머니를 뵈러 고향인 포천에 좀 다녀왔는데 예. 집에서 이제 밥을 해먹으려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러 갔는데 예. 저희가 간다는 소식을 미리 들으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마트에 계셔서 예. 거기에 좀 피해가 갈까봐 저는 못 들어가고 어머니만 좀 장을 보고 오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고향 분들 좀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창문 내리고 어머님은 네. 좀 아들 잘난 아들 좀 데리고 들어가고 싶어 하셨을 텐데.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또 모여 계셔서 제가 예. 괜히 또 요즘에 또 시기가 안 좋고 해서 예. 피해가 갈까봐 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예. 뭐 제가 조금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저도 다 이 프로그램을 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 분 조금 노래 스타일은 좀 다르시잖아요. 그런데 먼저 우리 임영웅 씨한테 좀 질문을 하면
뭐 처음부터 워낙 다들 이제 세 분이 주목받는 후보였기 때문에 다 우승 후보였습니다만은 누구를 가장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경쟁자라고 생각했다기보다 제가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 누굽니까? 두 분이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아, 그래요? 어떤 점이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영탁 형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시원한 목소리 그리고 무대 매너 그리고 또 일단은 저 밝은 표정이 예. 이제 시청자분들께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그런 모습이 정말 많이 배울 점인 것 같고 또 저기 찬원 군 같은 경우에는 동생이지만 네. 구수한 목소리 예. 그리고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저 꺾기가 정말 매력이거든요. 네. 제가 항상 부러워하는 동생입니다. 네, 화답을 해주셔야죠. 저부터. 네. 예. 저는 방송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만 저는 영웅이 형을 사실 처음부터 가장 큰 경쟁자라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꼽았었거든요. 예. 영웅이 형은 일단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목소리 그리고 영웅이 형이 사실 미스터 트롯을 출연하기 한참 전부터 제가 SNS나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존경해왔던 형님이고 또 영탁이 형님은 또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탁이 형은 또 이제 재미와 즐거움을 항상 유쾌함을 선사하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두 분 다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영탁 씨는 뭐 닮고 싶은 분이 있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저희가 모두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조금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트로트도 많이 늘었고 저 같은 경우 이제 트로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동 출신인 저 찬원 씨와 또 트로트를 정말 잘하신 영웅 씨보다는 조금 트로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지기도 했는데 두 사람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조금 성장했던 그런 3개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결승전이 치러진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일찍 돌아가신 아버님의 기일이었다고 해요. 또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참 많이 울어서 보는 시청자들도 울컥하게 했고 특히 어머님께서 참 많이 우셨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보면서 노래를 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조마조마했거든요. 네. 감정이 어떻게 좀 참아지던가요? 어떻습니까? 저도 이 방송에서는 비춰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노래를 준비한 무대 위에서 그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길었거든요. 제가 예. 감정을 추스리면서 그 준비를 하는 기간이 되게 길었었습니다. 예. 네. 어머니가 진되고 나니까 뭐라 그러시던가요? 장하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네, 뭐 정말 많은 말들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같이 아버지의 옛 모습을 생각했던 것은 정말 처음이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너무 아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영탁 씨에게 또 개인 질문 좀 드릴게요. 네, 네. 처음부터 트로트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음악을 하셨지만 네, 또 무명 생활을 오래 하셨고 네. 또 그러다 보면 또 좀 힘드시기도 했을 텐데 네, 네. 음악을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까? 제일 형이시죠, 지금 셋 중에. 맞습니다. 예. 네. 사실 정말 많이 생각을 했던 부분이 내가 재능이 없나. 예.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빛이 보이지 않지? 그다음에 또 생활고를 또 겪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아르바이트를 또 같이 겸해서 했지만 예. 근데 또 그쪽은 음악보다 더 재능이 없더라고요, 또. 아, 음악을 제일 잘하는군요. 예, 그래서 본인이. 예, 예. 그나마 음악이 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버티다 보니 제가 이렇게 또 뉴스에도 나오게 되고 이런 날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짤막하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영탁 씨의 과거의 무명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짤막하게 용기 줄 수 있는 네. 말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낫고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성장하는 자신이라면 기다리시면 기회는 분명히 한 번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창원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학생이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어려서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유명했었고 네. 근데 그것이 또 이번에 경연에 부담이 되지는 않았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부담감은 거의 없었고요. 저는 일단 제작진 예심을 통과해서 마스터 예심까지만 백인 오디션까지만 올 수 네. 있어도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지금 만족하고 있고 사실 그냥 저는 이제 평범하게 이렇게 대학교를 다니다가 왔기 때문에 특별히 큰 부담감이나 이런 건 없이 되게 잘 즐기다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이 진심이라고 느껴지는 게 왜 마스터 점수에서는 1등이었다가 네. 문자 투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3위로 바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정말 환해서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게 정말 느껴졌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생각보다 굉장히 편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예. 좀 마음속으로는 좀 아쉬운 건 있었죠? 아쉬움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고요.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 아쉬움보다 이 행복감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네, 되게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에서 본인들이 뽑은 이번 경연 최고의 무대가 지금 잠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대 잠시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무대라고 꼽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노래를 했을 때가 이제 팀 미션 당시에 했던 노래인데 예. 팀 미션에서도 이제 에이스전 때 제가 했던 노래입니다. 예. 그게 제가 혼자만의 무게를 가지고 노래를 올랐다면은 그나마 좀 덜했을 텐데 나머지 3명, 저 포함 4명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걸고 하는 예. 무대이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더했는데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역전에 성공해서 1등으로 저희 팀 전체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을 할 수 있었어서 저는 이 노래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 네. 영탁 씨는 어떠셨어요? 막걸리 한 잔 뭐 네. 정말 저도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는데. 감사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이제 오롯이 제 얘기를 많이 들려드리려고 경연에 참가를 했었는데 아버지께서 사실은 이제 뇌경색 때문에 한 2년가량 지금 재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참 막걸리를 좋아하시는데 그 아버지와 이제 지금 막걸리를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좀 담아서 불러봤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예, 뭐 꼭 회복하셔서 아마 막걸리 하실 날이 올 겁니다. 네네네. 찬원 씨는 아까 소개한 네. 울긴 왜 울어죠? 네, 이 노래를 최고의 무대로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그 당시에 1대1 데스 매치였는데요. 상대가 이제 정통 트로트를 정말 잘하는 안성훈 씨라고 네, 너무 그분이 상대방이 너무너무 강력해가지고 되게 부담감도 크고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곡목을 선정할 때 아버지께서 직접 선정해주셔서 골라주신 네. 노래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10-1 어떻게 좀 좋은 결과가 있게 돼서 아버지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무대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경연은 다 끝났는데 앞으로의 다 포부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찬원 씨부터 한번 쭉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랑과 관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이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많이들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저희가 앞으로 정말 희망이 되고 여러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무대 통해서 여러분들 꼭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웅 씨도 한번 뭐 앞으로 포부라든지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 자리는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신 정말 감사한 상입니다. 앞으로도 제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행복 그리고 용기 그리고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탁 씨도 뭐 마지막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되게 힘든 시기인데 저희 모두가 좋은 에너지, 좋은 기운 무대에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예, 힘내시고요. 저희도 사랑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도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세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좀 저희가 뉴스가 생방송이어서 시간이 좀 아쉽긴 하군요. 예, 남은 이야기는 이번 주 목요일 10시에 방송되는 또 토크 콘서트가 있으니까 그때 나머지는 듣기로 하고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다시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 한국 트로트의 대들보가 되기를 저희도 함께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스터트롯 결승에서 영탁이 부른 찐이야가 음원 차트 상위에 오르며 여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 한 번만 듣고도 귀와 입에 찰싹 달라붙는 흡인력 덕분이죠. 요즘 유행하는 말 찐은 가짜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더욱 돋보이는 진짜와 진실을 가르칩니다.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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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김추자의 1970년대 히트곡 거짓말이야는 불신 풍조를 조장한다며 방송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녀의 춤 손짓이 북한에 보내는 암호라는 터무니없는 말이 돌기도 했죠. 그렇다면 혹시 망고하다라는 순우리말을 아십니까? 열대 과일 망고가 아니라 연을 날릴 때 얼레의 줄을 모두 풀어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살림을 전부 떨다 일이 끝장나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흔히 하는 말 망고땡이 거기서 나왔죠. 한잔말 만사휴의 속담 말짱도루묵하고도 통하는 말입니다. 민주당이 결국 비례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후울 좋은 이름만 남게 됐습니다. 선거개혁이니 정치개혁이니 하던 구호도 결국 헛일이 되고 만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연합 대표 때 선거구 협상이 결렬되자 새누리당에게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법이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집권하자 제1야당을 배제하고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군소정당 당선자를 늘려서 양당제 폐해를 줄이자는 명분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 명분은 그야말로 말장난이 되어버렸습니다. 애당초 목표가 군소정당 배려를 통한 다당제 확립이 아니라 공수처법 통과라던 야당의 주장이 뒤늦게 설득력을 얻게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당 역시 이제 누구를 탓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을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맞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국민을 기만한 데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더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 달 뒤 국민들은 적어도 40cm가 넘는 기다란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소중한 나의 선택이 어떤 계산법을 통해 누구에게 가는지도 잘 모른 채 투표장에 가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황당한 일은 이번 선거법이 일회용 선거법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당장 한 달 뒤에 미래를 알 수 없는 선거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 이 아이러니는 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3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이름만 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이번 주는 완연한 봄 기운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이 13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포근한 날이 이어질 텐데요. 서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람을 타고 미세먼지도 함께 유입된다는 거죠. 내일 중부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일부 지역에서는 비 소식이 있긴 합니다만 건조함이 완벽히 해소되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강수량이 아주 적기 때문이고요. 강원도는 눈으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대전이 13도, 대구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겠고요.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파고도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3월 16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